일단은 방송 내 방송 이제 강점은 이제 그냥 틀어놔도 잔잔하게 즐기는 그런 게좀 있는 거니까 내일은 성지합 창단합니다. 내일은 예, 아픈 날을 나얼 프로듀서 성시경 보컬 내일은 성지합 창단 다시 합니다. 한두달 만에 하는 것 같네요. 진짜. 내일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아니요,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뭐 귀향한 거좀더 시간 더 까야죠. 그래야 나도 나중에 쉴수 있겠죠. 국가도부의 날 감사합니다. 89기 5,000개 채우셨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 앉아가지고 주저리주저리 막 별소리 다 하는 것도, 주절주절 거리는 것도 이게 쉽지 않아. 아니, 2주 동안 100시간 다 까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좀 합리적인 휴방을 하겠다는 거지. 하더라도. 시간으로 까는 게 훨씬 나아. 전에는 방송 시간 오버해서 했을 때는 그날 방송 보는 시청자들만 만족을 하는 방송이고, 다음날에 내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방송이 좀, 내용이 좀 그렇거나, 아니면은, 좀, 휴방을, 이례적인 휴방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 욕을 너무 먹기 때문에, 이 제도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시간으로 까니까, 이만큼 했다라는 게 있으니까, 목표치를 채웠으니까, 억까를 안 당하는 거지, 이제. 할거 없으면 형 옛날 이야기라도 해줘. 키키 바지에 똥 찌린 이야기는 아직도 웃기. 아니, 솔직히 소화는 다 됐는데 배는 안 고파, 지금. 예. 이따 뭐 밥을 먹더라도 집에 저 컵라면 좀 사놨으니까 컵라면 좀 먹어야지. 켜놓고 잠들기 좋은 방송이 나쁜 건 아니야. 켜놓고 잠들기 좋은 방송이 나쁜 건 아니야. 오디오로 들을 수 있으니까. 켜자마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맞아. 뒤에 크로마키 아니고 집 배경이야.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퍼지는 것 같은데? 내가 담배를 좀 많이 펴갖고 오늘 4개 정도 핀것 같은데? 아니야, 주영이 오늘 몸이 안 좋아요. 예. 주영이 오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초췌해가지고 방송에 얼굴 못 비친대. 전담 없어? 전담? 전담. 그 쪄서 피는 담배 그거 사야 되는데 귀찮아갖고 안 샀네. 아이커스. 릴 펴라 했다. 릴이랑 아이코스랑 차이가 뭐야? 릴은 그거 아니야? 뭔가 오카리나 같이 생긴 거, 조그만 오카리나 같이 생긴 거, 그게 쓱 빠는 거? 그거보다 나는 쪄서 피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아, 릴은 수증기고 아이코스는 찌는 거. 형은 어렸을 때 목포 쫀득이 안 먹어봤어? 지금 이유 유명하다는데. 몰라, 나 목포 쫀득이 뭔지. 관심 없어. 찐 담배는 쩐내가 개 역겹다고 하는데,
아니야. 최근에 나온 아이코스를 내가 저 누가 권해갖고 펴본 적 있는데 괜찮던데? 둘 다 지는 거야. 권력용 담배. 어. 아이코스가 나한테 좀 잘 맞는 것 같아. 옛날에는 좀 그거 냄새 되게 별로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냄새를 확 잡아주는 그런 정도까지 개발이 됐대. 아이코스 존나 귀찮다. 필 때마다 충전해야 되는데 필터도 개짧아서 몇 모금 빨면 끝나 있다고. 어 그거 공감해. 그래서 막 네 개씩 막 펴버리고 막 그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 뭘 피더라도 전담이 훨씬 더 낫겠지 연초보다. 어. 아니 끊을 순 없어. 휴방하는 날을 집에 하루 종일 있는 날은 담배를 아예 안 피는데 어 지금 피는 담배들도 죄다 저 제주도 갈 때 그 면세점에서 3만원? 28,000원 주고 산 한 보루 두 보루 샀지. 두 보루 그 두 보루 산 거를 지금 거의 세 달 가까이 피고 있는데 그러니까 담배를 많이 안 피는 거지 나는. 집에서 방송할 때만 피니까. 끊을 순 없어. 어. 형 요즘 바이크 많다니까 무료하지 않아? 무료한데 도로 상황이 날씨가 풀려가지고 영상 5도 막 영상 4도 막 이렇게 찍히면은 아 오늘 같은 날 안 타면 손해인데 그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그 오늘 어제 방송 끝나고 은행 갔었잖아. 은행 가는데 이제 그 아스팔트를 걸었는데 내가 슬리퍼를 신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바이크가 또 노면에 진짜 큰 영향을 받아. 자동차는 상관이 없잖아. 어 근데 이게 그 염화칼슘 때문에 염화칼슘의 느낌이 뭐냐면은 아스팔트에 약간 로션 발라놓은 듯한 느낌이야. 그게 이제 바이크는 체감이 되게 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이 이제 노면이 되게 안 좋아요. 비포장도로라든지 그런 데 가면 이제 굉장히 울컥울컥 거리잖아. 바이크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있는 노면이 아스팔트를 내가 간다고 할지라도 그게 염화칼슘이 좀 뿌려져 있으면 바닥에다 로션 칠해놓은 것 같아. 꼭 어. 고기 다 먹고 나서 삼겹살 기름 막 되게 쩔어 있는 그런 바닥 가는 것 같아 갖고 눕지도 못해. 눕는다는 거는 이제 그 코너 돌 때 이렇게 누워서 돌면은 기분 되게 좋거든. 어 약간 청룡열차 같은 거 탈 때 코너 돌 때 막 쏠리는 느낌 있잖아. 그 느낌 때문에 코너 타러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그 느낌을 못 느끼니까 코너 돌 때도 살살살살 돌아야 되니까 그런 거지. 예, 그래서 염화칼슘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바이크 타기 힘든데 아마 날씨 좀 있으면 이제 풀린다고 하더라고. 어 그리고 이번에 눈 이제 비가 온대. 비가 오고 나서 그 다음 날은 도로가 되게 깨끗해. 염화칼슘이 또 물에다가 이제 위에 이제 비가 내리고 나면은 염화칼슘이 싹 다 씻겨 나가. 그 상태에서 바이크 타는 게 가장 좋지. 아마 날씨가 어 이제 겨울 다 지났어. 아니 안 지났어. 야, 한 번 또 오네 이게. 어 이제 영상 최고 온도가 영상 5도 영상 7도 막 이런 정도면은 너무 괜찮지. 나는 작년에 형 혼자 음악 틀고 잔잔하게 바이크 타는 방송도 너무 좋더라. 나도 그게 좋아.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받는 거지. 내가 힐링하고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 뭐냐면 이제 뭐 약간 블랙박스 방송 같다고. 어. 영상 7도. 이날은 진짜 탈만하겠다. 겨울엔 진짜 부산이나 그쪽
경상도권에서 바이크 타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 진짜 경상도권에서 바이크 타는 거 정말 축복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생각까지 했었어. 그냥 탁송으로 부산에다가 바이크 보내버리고 그러면 2, 30만 원 나온단 말이야. 뭐 그거 딱 보내버린 다음에 부산에서 몇 박 며칠로 타는 거지. 근데 이제 별풍선 다 떨어졌나? 빨리 어. 여자 구해라 신발려나. 근데 이제 이번 주래. 다음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영상 구독까지 올라가니까 괜찮긴 한데 강수 확률이 60%다.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에 조금 더 추워지고 약간 이게 좀 추위가 조금 더 지속되긴 하는데 아마 보름 내로 날씨는 이제 좀 더 바이크 타기 괜찮은 날씨로 가겠지. 이러고 나서 요 다음 날이 진짜 피크긴 해. 왜냐면 도로가 싹 씻겨 나가가지고 염화칼슘이 없어서 조금 탈만하지. 그런데도 춥긴 추워. 오늘 일본 가는데 헤헤 좋다. 나도 일본 한번 가보고 싶다. 주영이랑 한번 일본 한번 가보고 싶네. 일본 방송, 일본 커플 방송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방송이랑 접목하기는 힘들 것 같아. 아 그리고 메일로 아까 왔어요. 그 지금 모바일 티켓 잡아주셨는데 아바타 물의 길, 아이맥스 용산 아맥 용아맥 1월 13일 금요일에 상영 시간 7시 30분에서 10시 52분까지 상영하는 야 거의 3시간짜리 영화인데? 개우지네. 좌석까지 내가 안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잡아주셨어요. 팬분께서 꼭 보고 올게요. 진짜 해줬어. 감사합니다. 진짜 잘 볼게요. 용암액을 잡아주시다니 그 구하기 힘들다는. 근데 어떻게 이걸 해준 걸까? 알고 보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야? 영화 쪽 약간 그런 그 영화관 쪽이 관련돼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이 아닐까? 대박인 게 H열이야. 내가 좋아하는 H열. 영화 볼 때 딱 좋은 위치. 바로 옆자리에서 광어회 초장 찍어 먹을게. 못 와. 오고 싶어도 못 와. 형 최근 본 영화 중에 최애 뭐야? 요즘 영화 볼 시간도 없고 영화 몰입이 잘 안 돼. 느긋하게 영화 봤던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옛날에는 그냥 영화도 많이 보고 영화 얘기도 좀 해주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영화 재밌게 본 게 없어. 그냥 이제 나도 드라마 쪽으로 좀 빠지는 것 같아. 카지노, 더 글로리 이런 거. 이제 막 뭔가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그 시간이 이제 좀 더 빨리빨리 뭔가 좀 더 효율 있게 영화를 본다? 그게 효율 있는 건지는 모르겠다. 좀 답답한 부분이나 뭔가 좀 정적이 흐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뻔히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1분, 2분을 못 참는 거지. 사람들이 이제는 1분, 2분도 못 참고 계속 넘기면서 보는 거지. 어차피 뻔한 대화 내용이고 그러니까. 근데 PC로 영화 보는 게 제일 효율적이긴 해. 왜냐면은 이제 어떤 그 뭐 카카오 플레이어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보잖아. 파플레이어 이런 걸로. 그러면 이제 옵션 들어가가지고 한번 이 방향키를 눌렀을 때 2초씩 건너뛸 수 있게 하면은 대사도 확인할 수 있거든. 뭔가 내가 너무 빨리 돌렸다. 딱딱딱딱딱 해가지고 뒤에 이런 대사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고 나서 딱딱딱 넘기면 되거든. 근데 배속은 영화 볼 때 나는 좀 도움 안 되는 것 같아. 왜냐면 그 배속에 익숙해져갖고 뭔가 이러면 넘어가잖아. 그래서 그게 소리도 그렇고 나는 별로 그게 몰입도를 해치던데 배속으로 보는 거는.
동물의 숲. 유튜브는 무조건 1.25배속으로 본다고? 아니, 나는 유튜브는 오히려 그냥 넘겨서 보는데, 이제 이게 유튜브 같은 경우 제일 짧게 그거를 잡아도 5초야. 배속으로 영화 보는 느자고 없는 세기들이 있어. 배속으로 영화 보는 것보다 그냥 넘기면서 보는 게 많은데, 넷플릭스는 그게 좀 짜증나더라. 우리 집 TV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넘기면은 10초 뒤로 넘어가. 10초 뒤로 넘어가. 근데 30초부터는 약간 딜레이 생겨서 버퍼링 걸려. 그 짧은 버퍼링도 이제 우리는 견디기가 힘들어진 거야.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유튜브로 요약본 보는 게 개꿀이야. 맞아. 자, 요약본 보는 게 그것만큼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없어. 내가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다 음미하면서 소비할 만한 그 시간적 여유가 나에게 없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서, 예전에는 어떤 그런 막 브레이킹 배드 같은 경우는 진짜 하나도 안 넘기면서 봤거든? 근데 그거를 보고 나서, 엔딩까지 다 보고 나서, 야, 죽인다 하면서 이제 끝이 다 나온 그런 막 시즌 3, 4, 막 5까지 나온 것들을 싹 다 이제 본 거야. 뭐 이를테면 워킹데드 같은 거 쭉 다 봤어. 근데 그 다 본 시간이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 거야. 어느덧 막 4일이 지나 있어. 와, 씨발, 그럼 거기서 약간 현타 오는 거지. 무슨 환자도 아니고 병실에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 시간이 삭제됐어. 그거에 대해서 약간 현타가 오더라고. 그 시간이 존나 아까워. 베터콜 사울은 안 봤어. 맞아, 워킹데드 시리즈도 존나 많아. 와, 빡세. 우리랑 보내는 시간은 어떠냐고. 여러분들이랑 보내는 시간은 이제 별풍선을 덜 받았을 때는 그 시간을 없애버리고 싶죠. 삭제하고 싶죠. 이를테면 이제 엊그저께 방송 같은 경우인데 10시간 때렸는데 별풍선 3000개를 못 받았어요. 그날은 존나 현타 오더라고. 웬만하면 이제 그 버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타가 와가지고 뭔가 보상심리 작용해가지고 방송하다가 내가 방송하기 싫어지는 거지. 예. 내 입장이니까, 그냥 들으세요. 예. 그래서 일부러 후원항 이런 거 꺼놓고 이런 거 꺼놔. 내가 내 스스로가 현타받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지. 왜냐면 컨텐츠 막 다 하고 이제 방송 마무리되는 자 그런 시간. 그래서 그 시간 딱 돼가지고 이제 풀 화면으로 이 화면에서 딱 이제 이걸 딱 키고 나면은 와, 씨발 이러면서 이제 텐션 개 떨어지는 거지. 그날은 형이 방송을 개 좋같이 했잖아. 우리 입장이니까 그냥 들어. 아니야. 방송 내용이 꼭 재밌고 시간 잘 가고 재밌었다 그래서 풍선은 재미에 비례하는 게 절대 아니야. 나 이거는 팩트라고 아이지. 생각해. 밥친구 태훈님 감사합니다. 200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200개씩 싸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송의 재미와 그런 이제 후원은 비례하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제 3일 전에 방송 그랬는데 이틀 전에 방송 그랬는데 어제자 방송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10시간 투자해가지고 내가 3000개 더 못 받은 그 별풍선이 어저께 같은 경우는 1시간 컷을 내버렸어. 7000개, 8000개, 만 몇천개까지 2시간 컷을 내버렸어, 그거를. 그러니까 거기서 현타가 존나 오는 거지. 아니 씨발, 엊그저께 방송은 10시간 투자해가지고 3000개를 못 받았는데 어저께 방송 같은 경우는 잠깐 몇 시간 동안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 풍선에 이게 진짜 되게 특이해. 뭔가 큰 파도가 오고 잔잔한 파도가 오고 물결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표류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풍선 많이 받으려면은 어쨌건 방송은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휴방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옛날에 나도 아니고. 그 당시는 이제 8년 전, 10년 전에 나는 아니 불과 6년 전만 해도
그 당시에는 이제 밖에 안 나갔죠. 예. 여름에 밖에 더워서 안 나가니까 여름을 집에서 보내버리고 방공호 마냥 그러고 나서 가을이 돼가지고 이제 외출을 한 번씩 하고 그럴 때 현타 오죠. 막 한 달 만에 외출하고 막 이래버리면은 밖에 건물들이 바뀌어 있어. 어떤 내가 자주 가던 막 비빔국수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막 바뀌어 있어. 쌈밥 집으로. 뭐야? 업데이트 된 느낌? 마을이 업데이트 돼 있어. 그런 느낌이 강하죠. 그리고 이제 이형 구렛나루 롱소드 컷 했을 땐 생일 때 5만 개 먹튀 한 양반인 키키키에. 그리고 이제 아파트도 짓는 그런 그 현장이 있는데 거기 앞에 이제 바이크 딱딱 지나가는데 아파트가 완공돼 있어. 이런 거 딱 보면 와 씨발 나의 시간은 이상하게 흐르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지. 근데 그 시절 히키코모 내가 사회성이 떨어지고 계속 이제 히키코모리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좀 진득한 콧박이들이 많이 생기지. 왜냐면 동질감이 생기거든. 이 새벽에 나는 잠도 안 오고 외롭고 할 것도 없고 뭔가 그러고 있는 잉여 시간에 방송 켜갖고 뭔가 친근하게 방송을 해주니까 그때 이제 조금 그게 생기는 거지. 끈끈함이. 현관석 파이브 스트리트 살았을 땐 캠 세팅도 존나 음침 그 자체였잖아. 근데 그게 이제 그 저 방음부스에 있으니까 방음부스 그 재질 자체도 약간 패브릭 재질이어가지고 좀 칙칙할 수밖에 없어. 방음부스 안에서 하는 거는. 그래서 진짜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모니터 앞에서 나이 먹은 게 느껴져서 슬퍼. 모니터 앞에서 인생의 3분의 1을 이제 보냈어. 이제 3분의 1에서 더 넘어가고 있어. 모니터 앞에서 3분의 1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내가 36이었는데 방송을 12년 했기 때문에 12년 곱하기 3은 36이잖아. 근데 이제 13년 차야. 그럼 이제 방송에다가 투자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지낸 시간이 13년을 이제 간인 거니까 내 삶보다 내 삶에서 3분의 1이 더 넘어가는 거지. 나중에 이대로 계속 가면 이제 인생의 절반을 방송하면서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운명이다라고 하는데, 아 근데 나는 그 시간이 아깝다고는 생각 안 해. 왜냐면은 내가 내 스스로 자체가 이렇게 뭐 좀 뭔가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거든. 호박이 그 자체인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 형은 훨씬 어른스러워진 것 같아. 세월의 흐름을 느끼는 거지. 세월의 흐름도 느낄 수 없고 그냥 시대를 역행하는 방송을 계속 해왔다면은 내 방송 수명은 훨씬 짧아지겠지. 와 아메리카노 두 개 때렸네. 뒤졌다 이제. 아메리카노 두 개 때렸어. 미친. 바이크가 나를 살린 게 아니라 이제 바이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취미다운 취미를 얻은 거고 거기서 오는 그 만족감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 컸지. 바이크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내가 기존에 벌어놨던 돈 때문이야. 현방송 안 했으면 어떤 직업이 있었는데 거진 반년 이상을 잉여 시간이 있어. 근데 그 반년 동안의 잉여 시간을 폐인처럼 보냈다면은 더 어두워지고 더 피해의식도 생기고 더 뭔가 그런 게 있었기 사람이 좀 망가지잖아. 근데 이제 바이크를 타게 되면서부터 이제 밖에 어떤 걸 풍경도 보고 여유로움도 느끼고 뭔가 그런 거를 막 느끼다 보니까 이제 좀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졌다. 그런 거지. 뭐 바이크가 뭐 대단한 취미는 아닌데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 이제 좀 뭔가 맞아 떨어진 거지. 돈은 조금 벌어놨고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생기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집구석에서 막 게임하면서 담배 피면서 그렇게 지냈으면은 뭔가 더 어두워졌을 것 같아. 말투의 중재도 큰 것 같아. 나 형이 릴프만큼 울지 않은 사람 못 본 것 같아. 낚시를 좀 해보라고. 낚시는 근데 뭐 세월을 낚는다 그러잖아. 앉아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있고 그 상태에서 같이 낚시 간 사람 있으면 이렇게 얘기도 좀 나누면서. 그러니까 낚시하는 타입도 누구랑 같이 갔을 때 재밌게 즐기는 낚시가 있고, 그게 아니라 혼자 가서 그냥 강가에 가갖고 가만히 이렇게 딱 보면서 그 의자에 앉아갖고 나는 그 짓은 못하겠어. 난 낚시는 좋은 취미가 나한테 될 수 없을 것 같아. 차라리 하더라도 활동적인 선상 낚시를 할 것 같아. 근데 요즘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시 취미가 많아져가지고 좀 어촌에서 피해를 많이 입는다 그러더라고. 이번에 쇼츠 보니까 그게 있더만. 장어 뱃속에 뭐가 들어있다는데. 일단 죽은 장어의 배를 갈라보기로 한다. 이게 소화가 안 된 거 보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됐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온갖. 저도 온갖 웜 느낌이야. 웜이네. 웜이네. 야. 저걸 먹었네. 와. 야, 대박이다. 이 뭐 이 대박이다. 야. 진짜 나 미쳐버리겠다. 와. 봤는데. 아니 근데 이걸 왜 무서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웜 느낌이 나더라고요. 웜 느낌은. 아, 이런 경우 정말 신기하다. 근데 이게 이거 댓글이 안 좋은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 그 여기 이제 이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 방금. 아니 근데 저걸 왜 먹은 거야? 근데 장어가 뭐 분별 능력이 있겠어? 애초에 애들 홀려가지고 낚시를 하는 건데 저게 똥인지 된장인지 애들이 뭐 해보겠냐고. 태평양 같은 데서 잡히는 약간 그런 거북이, 진짜 큰 거북이들 같은 경우도 막 뭐 목에 뭐 약간 뭐가 걸려 있다라든지 해가지고 되게 고통받고 인간들 때문에 그런 좀 생태계가 이렇게 좀 해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해를 좀만 생각해 보면 하면 안 되는 말이긴 한데 낚시꾼들 바다 오염시키고 하는 게 참 싫더라. 어부들 그물도 귀찮다고 그냥 바다에 버리기도 하고. 바다가 죽으면 인간도 죽는다는 걸 왜 모르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왜 먹는가를 묻지 말고 왜 이런 걸 버리는가를 생각해라. 낚시꾼들 이런 거 보고 반성해라. 존나 웃기네. 이게 모순이라는 거지. 먹으라고 미끼 던질 때는 언제고 먹고 죽으니까 그걸 왜 먹었냐고 하네. 남일인 듯 얘기하는 것도 웃기고. 니들이 바다에 쳐버리고 오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바닷가에 놀러갔다가 낚싯바늘 밟을 뻔해서 너무 놀랬는데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버려진 낚싯바늘. 낚싯줄 등.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모르고 먹는 거야. 해양생물들은 우리처럼 편식하거나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자기들 눈에 보이는 먹이라고 인식되는 게 있으면 뭐든지 먹어버린다. 결국에는 뱃속에 저런 쓰레기들이 쌓이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게 낚시도 좀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형 겨울인데 방어 한 사가리 해야지. 얼마 전에 먹었는데 좋더라. 아니 나는 거기 가고 싶어. 굴단지. 굴단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뭐 미쳤다더만. 굴 겁나 큰 씨알 큰 것들만 해갖고 나와가지고 그 굴단지 가고 싶네. 겨울 다 가기 전에.
굴단지라고 치면 나오는 곳이 있는데 보령. 어. 그 충남 보령에 있는 것 같아. 어. 여기가 이제 굴단지고 대한민국 이제 지도로 해서 보면은 내 위치가 여기야. 내 위치가 여긴데 여기서 바이크 타고 존나게 내려가서 이까지 가는 거지. 당진 더 밑으로, 태안 더 밑으로 해가지고 굴단지. 굴을 한 양동이를 준대. 그거 이제 끓여가지고 이제 뭐 먹기도 하고 아니면 생으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맛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 어. 아 바이크 타고 왜 못 가나? 충분히 가지. 저기면은 3시간 컷이지. 어. 바이크 우습게 볼 게 아닌 게 내 게 좀 크긴 하지만 내 뽀삐가 저 뭐야 그 제로백이 3초대예요. 어. 제로백이 3초대야.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타는 거지. 스로틀만 당기면 마약이 나오는데 왜 마약을 하냐고. 어. 형 굴도 먹었었구나. 굴 좋아해. 굴 좋아해. 어 바이크가 못 가지. 그 저 고속도로를 일본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고 그런데 바염이 심해져서 그래. 우리나라는 이제 진짜 바염 국가라서 이해해. 한편으로는 나도 바이크 안 탈 적에는 바이크 타는 거 보고 약간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막상 그 안에 또 들어가 보니까 또 그 입장에 또 이해가 가고 그런 거지. 그 고속도로 잘못 들어가 본 적은 있어. 근데 그때가 진짜 운이 좋았던 게 이제 잘못 들어갔다가 이제 스스로 자진신고를 해야 되거든. 세우고 갓길에 어 비상깜빡이 넣어놓고 세워놓고 경찰한테 자진신고를 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벌금 30만원을 안 내고 어 좀 경찰분들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에스코트 해가지고 고속도로 밖으로 빼내주시고 어, 조심하라. 어, 뭐 이런, 이 정도는 한데. 왜냐면은, 내비를 잘못 볼 수가 있거든. 실수로 들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이크 탄다, 타면은,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내비를 조금만 잘못 봐도 이게 자동차 전용도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그게 30만원짜리 벌금인데, 자진신고를 했을 때는 보통 봐줘. 그게 국룰이야. 근데, 운이 안 좋은 케이스는 내가 고속도로를 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어? 뭐야? 이거, 씨발, 뭐, 저 딸배야? 고속도로에 자동차 오토바이가 왜 들어가? 뭐 안 되겠네? 이러고 찍어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해버리면은 그거는 경찰분들이 봐줬다고 할지라도 신고를 먹어버린 거기 때문에 집으로 날라와. 행운의 편지가. 어. 이거 내야 되는 거야. 30만원 들어가 본 적 있지. 근데 그때 존나 운 좋았던 게 윤석열 대통령 단성되고 나서 그 다다음 날이었나? 그래가지고 그때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쪽에 아무튼 차가 뒤지게 막혔어. 이것 때문에도 논란됐었는데 전부 출근하는 그런 시간이고 한데 거기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한다고 그 도로를 폐쇄하고 윤석열 대통령 차만 이렇게 빨리 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교통마비가 엄청 심하게 생겼었던 날이었어. 어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복잡하고 이제 공권력 엄청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경찰분들 되게 바쁘시고 그럴 때 내가 모르게 이제 고속도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아 좆됐다 어떡하지? 이러고 이제 신고해야겠다고 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앞에 또 경찰분들이 계셨었어. 와 좆됐다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스스로 신고하기 전까지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전기로 막 연락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희 따라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비상가방에 넣으시고 저희 천천히 따라오세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갔지. 아 이제 벌금대로 가는구나.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어디 그 톨게이트 옆쪽에 있는 막 그런 건물들 있잖아.
그쪽으로 쓱 빠지더라고. 저기다 세우세요. 세웠지. 아, 이게 딱지 끊기고 벌점 맞고 좆됐네. 30만원 그냥 날렸네. 아, 병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무전으로 상급자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지금 뭐 이거 어떻게 할까? 지금 일단은 나가셨는데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요? 처리할까요? 했더니 어, 그냥 돌려보내. 바빠 우리.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 얘기 듣고 이제 약간 환호성에 저기 했지. 그래서 이제 어,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가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그 내비 잘못 보고 제가 오늘 렌즈도 안 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렌즈를 안 꼈었어. 안경 쓴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눈이 진짜 시야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래 갔었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태였지. 원래는 안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기요 하더라고. 잠시만요. 뭐지? 뭐지? 그래서 딱 돌아봤더니 저희 잠깐 사진 한 장만 찍으면 안 될까요? 아, 코트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와, 경찰이 꽃박이였던 거야. 구라가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사진 찍었어. 혼자 서 계시는 거 서 계시면 한번 찍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 혼자 있는 사진 이러고 찍고 그러고 이제 경찰분 오셨을 때 어, 같이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해가지고 폰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경찰분이 사진 찍고 그러고 집으로 갔지. 어, 아니야 진짜야. 남자 경찰분이었다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진짜 겪은 이야기라니까? 진짜로? 어. 온 세상이 다 콧박이다. 그거 머그샷임. 아니야. 그래서 이제 집에 딱 이제 그 청라 딱 들어서고 나니까는 와. 솔직히 나 하면 안 되는 생각인데 형 날 풀리면 교동 한 번 더 가자. 그 생각을 했어. 상수육 야무지더라. 아, 그래 알겠어. 설명해줘서 고맙다. 근데 그때 솔직히 하면 안 되는 생각인데 이제 내가 익숙한 그런 도로가 나오고 나면서 어, 집에 가면서 진짜 하면 안 되는 생각인데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어. 뭐냐면은 와, 고속도로 타니까 개꿀이긴 하다. 시간 개단축됐거든. 가는데 그때 아마 서울이었을 거야. 서울에서 내가 외박하고 어, 그러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였는데 이제 엄청 빨리 들어간 거야. 여의도 쪽 그쪽 잘못 타가지고 고속도로 간 거였기 때문에 와, 시간이 한 40분이 단축되더라고. 어, 고속도로 타니까 존나 개꿀이긴 하네. 어, 그러고 이제 집 앞에 가서 이제 소머리 국밥집 가가지고 국밥 한 그릇 거하게 때리고 그러고 이제 집으로 갔지. 아싸 하고 집에 갔지. 수능 날에 바이크 봉사할 생각 없나요? 했는데 유튜브 컨텐츠로 괜찮죠. 근데 이거는 약간 뭐 혹시라도 바이크 뒤에 탔는데 사고나 버리거나 그래버리면은 인생은 모르는 거잖아. 이게 내가 잘못해서 사고 나는 게 아니라 불법 유턴하는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변수 그렇게 해가지고 만에 한 1%라도 내가 내 뒤에 탄 수험생의 인생을 작살냈어. 1년 동안 고생했는데 병원 가가지고 막 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오는 그게 얼마나 크겠어. 난 유튜브 활동도 못하지. 근데 고속도로 가끔 보면 묘철 조나 깊은 거 있는데 안 무서웠어? 전혀. 어, 그런 거 없어. 날씨 좋고 노면 좋으면은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나진 않지. 아, 마실 거 다 거덜내니까 뭐 하나 또 따로 마셔야겠는데. 와, 오늘 몇 잔을 마신 거야? 아메리카노 두 잔 때리고 그리고 물 한 300g. 아, 300g이야. 300ml. 그리고 500ml. 물 엄청 마셨네. 어. 그런데도 또 목이 말라. 아, 결국 카페에다가 시킨 거 내가 다 먹네. 다 마시네. 남은 거 하나는 이제 제일 비싼 거. 7,800원짜리. 7,800원짜리 그
후 이거 뭐 뭔 에이드 후르츠 패션 후르츠 콤부차 패션 후르츠 콤부차 어 그러니까 이러니까 내가 오줌 많이 사는 거야. 어제 크랙게임 재밌었다고. 그런 좀 뭔가 시청자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시참 멀티게임을 좀 하면 좋을 텐데. 근데 나는 어제 그것도 재밌었는데 어제 마지막에 랄프랑 같이 피파 하니까 존나 재밌더라고. 랄프도 그러대. 방송 끝나고 야, 형 피파 존나 재밌네요 그러더라고. 확실히 둘이 있을 때 재밌더라고. 어 아, 주영이 줄라 그랬는데 내가 마실라 그냥. 콤부차가 확실히 진하다. 나는 패션 후르츠 개 좋아해. 그 패션 후르츠 먹을 수 있는 데가 약간 그런 우리가 패션 후르츠를 언제 접할 수 있을까? 뷔페집 갔을 때. 뷔페 갔을 때 과일 코너에 패션 후르츠가 항상 있어. 반 쪼개진 거. 특히 이제 쿠우쿠우 같은데. 이제 살짝 얼려져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고 와갖고 조그만 숟가락으로 파먹어. 요런 걸로 막 존나 맛있어. 나는 이런 좀 괜찮던데. 이 씨 씹는 것도 괜찮던데. 용과는 안 먹어봤어. 용과는 무슨 맛이지? 용과가 약간 무화과류 아니야? 무화과 용과 그리고 저 뭐냐 석류 이런 거. 아무 맛도 안 난다고? 난 별로. 그러면 쿠우쿠우는 뭐 요즘 쿠우쿠우는 어쩐지 모르겠어. 나 쿠우쿠우가 한지 개 오래됐네.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쿠우쿠우에서 난 제일 맛있었던 게 그것만 많이 먹었어. 구남 타코 와사비 구남. 그거 초밥집에서 시켜 먹으면 개비싸. 오마카세 한 번도 안 가봤고 뭐 좀 예약해야 되는 그런 곳은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아. 귀찮아갖고 예약까지 굳이 해야 되나. 쿠우쿠우 아지매들 비닐봉다리 음식 존나 싸간다고? 그래? 그거 잡지 않나? 어 그거 실장이 잡잖아. 보통 쿠우쿠우 같은데 가면은 되게 세 보이는 아주머니 분이 계셔. 항상 머리는 정갈하게 이 뒤로 올백으로 쫙 묶어갖고 여기 이렇게 딱 묶어고 망에다 이렇게 해놓고 약간 마르시고 안경 쓰고 계시고 어 그런 분이 이제 점장 혹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이야. 어 매니저 총괄. 그리고 안내도 다 해주시고 어 감독 코치지 코치. 김하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쿠우쿠우는 그니까 안 좋다는 인식이 좀 생겨서 그런 거지 솔직히 한 끼 때우기 뭐 이렇게 나쁘지 않아. 근데 이제 좀 뭔가 주말 같은 데가 막 3만원 넘어버리잖아. 그럼 이 돈 주고 먹을만 한가라는 그런 생각은 하긴 하지. 뷔페집 가가지고 가장 병신짓이 튀김 처먹고 어, 단호박 튀김 같은 거 있잖아. 응? 아 단호박이 아니라 뭐 단호박 맞네. 어 막 그런 거 처먹고 어 막 김밥 처먹고 탕수육 처먹고 그런 거 처먹는 게 그 볶음밥 처먹고 이런 거 그거 싹 다 냉동인데 감 존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뷔페를 가려면은 이게 뷔페에서 꼭 뽕을 뽑아야지가 아니라
이 좀 약간 지식이 조금 생기면은 아 이런 것들은 냉동이다. 여기서 제일 맛있고 제일 괜찮은 걸 먹어야겠다. 근데 사람 입맛이 다 다르니까 나는 그런 데 가서 뭐 이거저거 다 여러 가지 맛보는 게 좋던데 하는데 나는 그것보다도 최근에 주영이랑 같이 그 드마리스를 갔단 말이야. 드마리스가 이제 원래는 해산물 이제 시푸드 뷔페였어. 근데 조금 이제 바뀌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뭐 셰프들 그나마 조금 규모가 있지. 그나마 조금 괜찮아 드마리스가. 그래서 그 셰프들도 있어가서 접시 주면은 스테이크 딱 구워가지고 그때 주고 한 5분 후에 오세요, 10분 후에 오세요 해가지고 스테이크는 딱 한 번만 주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게 되는 거야 사실은. 드마리스 갔었는데. 가가지고 이제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봤었지. 근데 드마리스 확실히 그 사시미 종류가 제일 괜찮더라고. 앞에서 계속 이제 저 셰프가 항상 이제 그 해가지고 연어 뭐 황새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네다섯 가지가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시미들을 놓고 거기서 이제 젓가락 일식집에서 쓰는 그 검은색 각진 젓가락 있잖아. 네모나게 돼 있는 거. 그거 긴 걸로 이렇게 쓱 집어가지고 이제 잘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집어갖고 이렇게 놓고 하는데 나는 이제 젓가락을 갖다가 이제 보통 이렇게 회를 쌓아놔. 이렇게 겹겹겹겹겹겹 쌓아놔. 그러면은 젓가락 가지고 이 위쪽에 있는 젓가락을 이제 밑으로 쓱 집어넣어. 그러면은 이렇게 들려. 그러니까 빨래 널어져 있듯이 그렇게 널려. 젓가락에. 그렇게 해가지고 한 줄 갖다가 팍 놓는 거지. 그게 이제 스킬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 게.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져가고 또 뭐 그런 건 안 먹어서 튀김이나 김밥이나 이런 건 절대 안 먹어 나는. 나는 좀 뽕을 뽑는 듯한 느낌은 있지. 근데 거기 제일 맛있는 게 사실 제일 비싼 거야. 비싼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나는. 뷔페인데 2만 원 이하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뷔페집은 약간 한밭집도 아닌 것이 뷔페집도 아닌 것이 되게 가성비류의 그런 이제 먹을 것들이 이제 있는데 2만 원 이하의 뷔페집에서 가장 뽕 뽑을 수 있는 건 내가 봤을 때는 육회 같아. 육회. 근데 그 냉동 육회 뭔지 알지?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약간 좀 살얼음 살짝 껴져 있는 그런 육회? 그걸 한 난 두 번 싹 다 가지고 때리지. 산더미 불고기 마냥. 냉동 육회라 좀 아쉽긴 한데 그게 뭐 어쩔 수 없지.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근데 최근에 갔던 데 중에 제일 만족스러웠던 데는 송도에 있던 그 장어집이었어. 거기는 진짜 너무 괜찮았어. 앞으로 장어 먹고 싶으면 거기 가려고. 원래 가는 데가 따로 있었는데 뷔페 가면 육회만 없던데 코트 때문이구만. 아니야 그거 아저씨들이 다 쓸어가는 거야. 그 아저씨들이 다 쓸어가는 거야. 약간 골프웨어 같은 거 입고 배바지 입고 여기 벨트 한 아저씨들 있잖아. 그런 아저씨들이 싹 다 쓸어가는 거야. 보이거든.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거저거 많이 먹어봤으니까 이게 가장 뽕 뽑을 수 있는 수단이고 이게 가장 여기서 좀 제일 고급진 음식이구나. 뽕 뽑는 거지. 아 맞아. 그리고 뷔페에서 역주행하는 거 그거는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짓이야. 그러니까 방향이 딱 적혀져 있는데 그 창피함이 있고 나도 역주행을 해봤어. 근데 좀 뭔가 창피함이 있더라고. 내가 이 사람들을 막는 것 같아. 두 명이 앞에 딱 있는데 내가 앞에서 이렇게 마주쳐.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뭔가 좀 나는 남들이 봤을 때 아 씨발 뭐 걸신 들린 새끼도 아니고 왜 이렇게 여유를 즐기지 못하지? 흥분하는 거야. 뷔페집 들어가서 자리 딱 잡아주면은 이제 접시 하나 가지고 이제 쓱 보면서 미어캣 마냥. 그리고 이제 코너가 어떻게 돼 있나 이거 쓱 봐. 그렇게 하고 이제 약간 미친놈 마냥 처음에 흥분한데 이제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뷔페집 가면 이제 흥분 가라앉히고 최대한 여유롭게
아, 가는 방향이 저기네. 그럼 이제 계속 도는 거야. 어. 하나에 소화시키는 과정이야. 뷔페집 가면은. 넓은 데 가면은, 아, 졸라 귀찮네. 막 이런 생각하잖아. 음식들 코너 있는데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고 싶은데, 그런 데는 안 줘, 자리를. 한 4명, 5명 정도 규모로 와야 그런 자리를 준단 말이지. 존나 먼 데다 줘. 오히려 좋아. 소화시킬게. 그리고 소화시키면서 돌아다니면서 조금 조금씩 다 가지고 오는 거지. 아, 근데 이거 너무 뭔가 좀 맛이 세다. 밥친구 태훈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러게 요즘은 좀 규모 있는 식당 같은 경우는 로봇이 배달해주더만, 어, 고객님, 뜨거우니, 뭐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어,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띵동, 띵동 하면서 그러더만. 오늘 OC에서 못 따라왔었는데 강민경 씨 지금 역풍 너무 많이 맞더라. 어제 그냥 잠깐 아 이런 건 조금 아쉽네 하고 이제 넘겼는데 뭔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더라고. 지금 혐오의 대상이 없다 보니까 이럴 때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나 유튜버들이나 다 조심해야 돼. 뭔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어 크고 작은 사건이 없을 때 어. 뭔가 유명인이 하나 사건 사고 저질렀는데 그 텀이 있어. 간극이 있잖아. 응? 그러니까 누가 잘못을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시끌벅적하면은 약간 내가 매맞는 거에 비해서 약간 좀 분산할 수 있거든. 내가 맞는 데미지를 약간 분산 데미지가 돼.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강민경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크게 이게 유명인들의 잘못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던 그런 약간 이렇게 그냥 순탄하게 어, 큰 물결 없이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다가 누군가 한 명이 딱 솟아가지고 잘못하잖아. 그러면은 여론의 집중포화를 존나 처맞는 것 같아. 진짜로. 어 이때다 싶어갖고 여초고 어디고 언론이고 어디고 그냥 싹 다 막 TV조선이고 이런 데서 강민경 씨를 너무 후들어 패더라고. 어 조용할 때 잘못 저지르면 존나 처맞는 거야. 내가 그걸 느꼈어. 혐오의 대상이 아 물론 명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대중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좀 유명한 사람의 크고 작은 실수에 이제 실망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행동이나 이렇게 말투나 이런 거 다 조심해야 되고 하는데 와 너무 처맞더라고 보니까 살짝 볼까? 아니 근데 그런 말은 없어. 솔직히 잘못에 비해서 너무 처맞았다라는 그런 표현은 너무 주관적인 해석이야. 어 잘못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어 내가 어제 한 요 정도까지 봤던 것 같아. 요 정도까지 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잠잠하게 그냥 좀 뭐 흘러가겠거니 했는데 와. 근데 요즘 사람들 열정 페이에 진짜 지금 이은 민감해서 이건 실수한 게 맞음. 어. 이 건물이구나. 아비에모아. 아, 건물 되게 이쁘다. 아비에모아. 경력직의 경우 반드시 직전 연봉을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경력, 학력 무관, 비전공자, 신입 지원자들의 경우 초봉은 최저시급을 기본으로 하고 있대. 1년 주기로 연봉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경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경력자 우대라는 이제 특약이 있는 거지. 경력자 우대라는 특약이 있는 거고 그 조건이 안 되는 그 허들을 못 넘는 사람들은
최저시급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1년 주기로 연봉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야. 아직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로서 신입 지원자분들에게 더 많은 연봉을 협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다. 한다. 노력하겠다.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대표인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저와 함께 열심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팀원들과 앞으로 함께할 미래의 팀원들에게 너무 많은 연봉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아비에무아가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나는 이게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강민경 씨 같은 경우도 좀 뭔가 뭐랄까 이제 뭐 원래 이제 되게 이미지도 좋았는데 약간 허당 이미지도 조금 있었지. 왜냐면 이제 연기 쪽으로 갔는데 자동차 그 썬루프 위에서 으아 소리 지르면서 그 찍었던 그 드라마 한 장면 있잖아. 그것 때문에 발령기 논란도 좀 있었고 약간 순탄치 못했던 연예계 생활이 좀 있었지. 굴곡이 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뭐 내돈내산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뒷광고 논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런 거를 다 넘어서고 애초에 좀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이제 최근에 이제 12월 달에 유튜브로 벌었던 한 해 벌었던 1억 몇천만 원의 이 돈을 소아병동에 세브란스 병원 소아병동에 이제 기부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이미지 진짜 너무 좋다. 수입 1억 넘는 돈 전액 기부해도 까방 건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대중들한테 건들면 안 되는 그런 벌집 같은 그런 그 부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게임을 하더라도 뭐 팔이나 이런데 허벅지 같은데 맞거나 발가락 쳐맞거나 그러면은 조금 따끔하고 아픈 그런 건데 대가리 쳐맞으면 진짜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부위들이 있는 거지. 존나 큰 부위들. 그게 이제 약간 좀 약간 열정페이 같은 그런 이야기인 거지. 왜냐면 젊은 세대들한테 있어서 안 그래도 경기도 안 좋은데 일도 안 구해지고 존나게 힘들고 그런데 세상에 초봉 연봉을 갖다 경력직도 구하고 허들은 높은데 그에 비해서 받는 돈은 존나 뭐 이거는 진짜 조소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심하다. 저거 하느니 차라리 편의점 알바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된 거지.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게 일파만파 퍼지면서 나중에 이게 더 지속된 거야. 처음에는 이제 이게 떴을 때 저녁 시간 때 이제 뭐 그럴 때는 좀 까이다가 좀 아쉽네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데미지가 엄청 길어진 게 메뚜기 때가 된 거야. 처음에는 그냥 좀 이제 병충해가 조금 붙은 그런 느낌인데 나중에 메뚜기 때가 돼갖고 확 그냥 쓸어버리는 거지. 이제 댓글들이 이래. 초봉 2,500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업무량 신입이 할 수준의 양이 맞나요? 그냥 놀랍다는 말밖에는 자플래넷이 나와있는 평균 연봉이 2,700대이던 아비의 모아는 다 신입만 근무 중이신지 본인은 누구보다 비싼 것 들고 놀고 먹는 컨텐츠가 주를 이루면서 직원은 최저가로 과연 착오일까요? 사실 스토리 올리기까지 별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이분 좀 많이 흥분했네. 좀 과몰입 많이 했네. 다들 사회생활 안 해본 건가? 아니 백수인 건가? 저 경력, 업무에 최저시급은 맞추면 됐다뇨. 이 정도는 괜찮다는 개소리는 본인 혼자 생각하세요. 이미 다른 업계보다 연봉 20%나 낮게 주는 곳인데. 어차피 나중에 다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어떤 직군이든 연봉을 후려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가 좋다고 생각하면 또 할 말이 없고 다들 평생 그렇게 노예처럼 사세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건 사과할 일이 맞아요. 연월차 사용에 간식 제공은 왜 적으신 거? 당연한 거잖아요. 와, 근데 이런 장문과 이런 그 호소하는 이런 댓글들과 굉장히 글 필력이 좋은 사람들이
나무에 이제 붙는 이제 그 근데 이거를 병충해라고 하면 좀 뭔가 내가 약간 강민경 씨를 옹호하는 것 같잖아. 이거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호소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강민경 씨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제 내가 느끼는 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피드백을 하는데 피드백 중에서도 좀 실망했어요. 뭐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엄청 빡세게 장문으로 적어놓고 정말 구구절절하게 맞는 말들만 해가지고 이게 지금 피드백이 이제 엄청 이제 촌철살인이 돼버리는 거야. 이래버리면 이제 강민경 씨 입장에서는 뭐 라코스테 티셔츠 입고 왜 나에게만 왜 이렇게 엄격한 건데 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데 사실 뭐지 공고 보고 후우면 지원 안 하면 그만일 뿐인데 저렇게까지 물어듣는 건 좀 과해 키키. 그러니까 그 이 아비에무아 이제 론칭을 하기 전에 강민경은 어느 정도 나는 까방권이 그러니까 완전 100% 막아주는 방탄복 초 트리플 S급 방탄복을 두른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뭔가 좀 조끼 정도 약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좀 방탄조끼 뭐 B급 방탄조끼 정도는 들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냥 존나게 그냥 대포로 쏴버리니까 사람들이 고무로 돼 있는 그런 탄이 아니라 대포로 쏴버리니까 이게 진짜 그리고 나서 이제 강민경 쇼핑몰 1년간 퇴사할 52% 조소기업 다 떠난 이유를 알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3년 근속시 1개월의 유급 안식월 휴가를 제공한다는 점을 비꼬면서 안식월 아무도 못 가겠네 회사 설립이 2020년이라 아직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게 코미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플러스 알파로 2022년 최저 연봉 받은 직원은 2070만원 한 달에 170만원 가능한 후 저거 터미네이터 아니야? 터미네이터 아님? 근데 이제 이게 또 불거진 거야. 이래서 돈 많고 안 유명한 게 최고다. 유명하면 세상 거지 새끼들 불편충병신들 다 꼬이네. 이제 이게 또 논란이 돼버린 거야.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민경 씨는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데 있어서 그냥 되게 할 수 있는 그 이게 뭐 그러니까 기만질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걸 올리고 이제 그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이제 유튜브를 이제 보여주는 데 있어서 되게 이게 발목을 잡을지는 몰랐다라는 거지. 과거의 나의 모든 행실들이 나중에 도마 위에 올라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대중들의 그런 어떤 잣대에 의해서 이렇게 열등감이 분노랑 결합하면 진짜 사람이 괴물이 됨. 그러니까 과거의 나의 행실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올려놓고 도마에서 토막 쳐버리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타이밍이 진짜 안 좋기만 언론사들 대장동 기사 안 쓰는 조건으로 언론사 간분들 업대 뇌물 받은 거 들켜서 다 사과문 올리고 있고 직도 250억 뇌물 현금 수표로 발견돼서 시끄러운데 연예인들 논란에 조명 아 네 이건 약간 조금 뭐 다른 해석이라고 보고요 예 저도 과거에 이제 좀 그 집안의 어떤 그 가전 이런 걸 뭐 좀 설명해주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었나 보네. 라꼬르뉴 이게 이제 가스 오븐인데 가스 오븐이 딱 봐도 비싸 보인다. 굉장히 클래식한 디자인에 가격이 2천 몇백만 원. 2,500만 원 정도. 2,500만 원.
내가 쓰레기통 집착이 좀 심하거든요. 근데 이 쓰레기통 너무 이쁘지 않아요? 고급져, 고급져 해서 좋은 제품들 이제 소개시켜주고 약간 그런 건데. 그리고 바이타믹스라고 이제 블렌더 중에서도 가장 상위, 이게 카페에서 쓰는 정도의 그런 좀 블렌더 믹서기가 이게 126만 6천. 좀 비싸긴 하네. 좀 좋은 거를 쓰네. 원래는 이런 손잡이가 아니었다. 앤틱하고 빈티지한 느낌이 나서 구매를 했다. 손잡이 스웨덴에서 직구한 손잡이. 이런 거랑, 그니까 뭘 하나를 쓰더라도 되게 꼼꼼하게 좋은 것들을 쓰는구나.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솔직히 팩트는 지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저 기회 오니까 지들 위치까지 떨어뜨리고 싶은 거지. 핸드워시 450ml가 78,000원. 와, 이건 뭐 핸드워시에다 뭐 금가루를 뿌린 거요? 뭐 한 번이라도 좀 뭐 알갱이 같은 거 들어있나? 스크럽 같은 거? 지린다. 핸드워시 450ml는. 와, 핸드워시 국룰은 아이 깨끗해 아님? 다이소에서 파는 거? 핸드솝 제품은 아이 깨끗해가 국룰인데, 와, 이거 뭐 지린다. 아, 나 이거 비꼬는 거 아니야, 절대로. 그리고 이제 약통. 140달러. 164만 8천원? 뭐야, 이거? 이게? 와, 거의 뭐 허먼 밀러급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샹들리에 같은 건데, 와, 1852만원. 미쳤다, 이거. 와. 이재용이나 일론 머스크가 비싼 거 사용하면 끄덕끄덕 하면서 유독 BJ나 유튜버, 연예인 같은 예체능 직종한테는 엄격함. 조명 달린 테이블. 쓰레기통은 이게 국물이지. 그러니까 저 의자 하나 가격으로 몇 개를 더 구입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거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거지. 야, 근데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세상은 TMI로 가득한 것 같다. 뭐 이런 연예인들 생활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그 궁금증이나 연예인들한테 관심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으니까 보는 거겠지만, 인간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살잖아. 응? 인간이란 끊임없이 누군가 자기를 이제 비교해 가면서 내 처지를 비관하고, 그리고 뭔가 나보다 뭐 어떤 대상을 가지고 막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런 동물이라서 시샘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다고 봐. 진짜 스님이나 이런 정말 이런 사람도, 아니 근데 스님도 더 무소유 그 아저씨도. 아, 배 천 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멸의 하늘님 청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혜민 스님도 그랬잖아. 혜민 스님도 씨발 무서유 무서유 존나 외쳤는데 결국은 뭐 존나 초호화 생활하면서 막 페라리인가 뭐 이렇게 외제차 끌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맞지? 어, 그걸 찍으면서 자기는 절대 이게 역풍이 돼갖고 내가 좆될 줄 몰랐을 거 아니야. 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TMI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어, 내가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정말 내 생각인데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겠지만 폐쇄적으로 사는 것만큼 폐쇄적으로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어, 내가 이런 일들을 끄집어갖고 내가 SNS를 안 하는 이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순 없겠지만 뭔가 너무 TMI 속에 살고 있으니까 뭔가 좀 폐쇄적으로 사는 것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제가 저런 거 보고 나서 현타 존나 와 돈 개 많은가 보다. 와 존나 럭셔리하네. 와 좆된다. 와 저 롯데 시그니처 사는구나. 와 지린다. 와 그들만이 사는 세상이구나. 와 저거 화장실 봐라. 어? 싹 다 대리석으로 돼 있고. 와 어 싹 다 이렇게 매몰 그 매립식으로 해가지고 존나 호텔 진짜 고급 호텔에서 물 떨어지는 거 저런 느낌으로 사는구나. 지린다. 와, 저 집에서 씻으면 어떤 기분일까 하면서 막 끝없이 어떤 부러움을 계속 가지고 산단 말이지. 어, 그러니까 진짜 남은 남, 나는 나, 그 안에서 행복을 찾자. 이런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냐고. 어, 보면은 볼수록 현타가 오는 거지. 어,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그냥 저런 거 보고, 오, 야, 진짜 저런 게 있구나. 오, 나중에 성공하면은 나도 저런 거 써야지? 이렇게 한 사람 솔직히 누가 있어? 맞잖아. 그러니까 감추면 감출수록 좋다니까. 어, 뭔가 나를 어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필하기 좋아하는 유명인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크게 처맞는 것 같아. 과거에 절 이건 그냥 정말 소개 영상이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걸 끄집어 와가지고 지금의 어떤 그 현상에 대입해갖고 그거를 이제 투영시켜갖고 어 조지잖아. 그러니까 나를 어필하기 좋아하는 성격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똑똑한 케이스들이 자기 사생활 공개 잘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애들 특 부자들한테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강요하면서 정작 지들은 크리스마스 때 기부 모금만 개무시하고 지나가.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돈 많은 사람인데 안 유명한 사람이 진짜 최고인 거지. 내가 돈 많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게. 그걸 최대한 감추고 살고 그거 같아. 그리고 맞아 그 얘기도 맞는 것 같아. 인간의 3대 욕구보다 위에 있는 게 인정욕구라 그래가지고 인정욕구는 모든 분야에 적용이 돼. 맞아. 인정받고 싶고 그게 너무 넘쳐나니까 그걸 계속 죽이고 살아야 되는데 어? 그걸 계속 죽이고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가 인기 자체가. 그리고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어떤 이제 까방권을 얻은 그런 어 연예인 계열에 올라가는 거지. 어. 그치, 뭐, 이승기도 그러고, 아이유. 이승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애초에 불호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 만약에 불호라고 할지라도, 아니, 불호가 없어, 애초에. 애초에 굉장히 깨끗하고 하나의 성역의 대열에 이제 오르려면은 그만큼의 또 인기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 이 성역의 대열에 오른 사람들이 김연아, 유재석, 아이유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 성역의 대열에 오른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악플러가 있어. 근데 연예인 막 다 까. 어디서든지. 응?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 레벨이 제일 높은 거지. 뭐 누군가가 유재석을 깠어. 그럼 깐 사람이 병신이 되는 경우. 어. 모두가 이쪽 편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 편에서 여기서 반대해서 돌을 갖다 던졌는데 돌 던진 사람 보고 병신, 무시해, 개병신, 패배자, 루저 이렇게 만들어버린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존재들 그런 이제 그 까방권 정말 그
성역에 있는 존재에 있는 사람들이지 뭐 백종원 선생님도 그랬었고 몇몇 있고 막 그렇지만 이승기는 딱 거기 그 커트라인에 약간 걸쳐져 있는 그런 존재였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번에 그 소속사 그 일로 해가지고 세상에 50억을 기부하는 연예인이 통 크게 하는 게 어딨어. 아이유 같은 경우는 기부 행렬이 항상 그랬어. 대한민국에 어떤 위기가 닥쳤거나 좀 안 좋은 참사가 있었거나 그러면은 조용히 이제 뭐 몇 억씩 기부하고 꾸준하게 하면서 자기 이미지를 단계에 쌓듯이 똑똑똑똑 이렇게 갔는데 이승기는 바로 그냥 엘리베이터 그냥 타고 팍 올라가 버린 거지. 그러고 나서도 이제 20억을 더 받았는데 그 20억도 또 기부했잖아. 소속사와의 갈등에 있어서 그 갈등에서 이제 내가 그 얻은 내가 고생한 것만큼의 그 보상이 주어졌을 때 그 보상을 갖다가 싹 다 기부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게 진짜 그런 연예인들 특징이 자기 사생활 공개 절대 안 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인정 욕구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 인정 욕구를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만족감을 갖고 살아야 남한테 인정을 안 받아도. 그게 이제 그런 뭐 이제 내 스스로가 만족감을 갖고 살아야지 남한테 인정받는 걸로 내 스스로 만족감을 계속 올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질투가 돼가지고 화살이 날아올 수 있다는 거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뭐 솔직히 강민경 씨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동안 다비치 활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해 연예계 활동으로 진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 돈 되게 멋진 삶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저거 갖다 누가 돌을 던져. 아니 솔직히 말해 개혁까지 저거랑 이거랑 그 과거의 그거랑 다른 건데 이 가스오븐 2,500만 원짜리야 그래가지고 직원들 연봉도 안 되네. 그래가지고 약간 그렇게 안 좋게 프레임이 씌워져가지고 존나게 까이는 이 현상이 아 진짜 무서운 것 같다. 아 귀멸의 하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도 없으시고 계속 이렇게 풍선 쏴주시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니까 잠잠할 때 사고 치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다. 코트 말대로 폐쇄적으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 맞아. 행복지수 1위였던 그 나라 뭐냐 부탄? 거기도 그랬잖아. SNS 보급화되고 조금 이제 문화 혜택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면서 스마트폰 사용률도 늘어나고 하니까 SNS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행복지수 존나 떨어지고 자살률 개 높아졌잖아. 그게 왜 그런 거겠어? 남이랑 나랑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에. 맞아.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남초 커뮤니티 같은 데서 야식 그냥 뭐 치킨 먹고 한데 그냥 그런 거 사진 올리면서 야 오늘 섹스 거하게 한판한다 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그 대한민국의 2030 남성들이 오히려 행복의 가치를 굉장히 허들을 낮추면서 거기서 이제 그 자아실현을 하는 게 아닌가. 난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 솔직히 나도 마찬가지거든. 일상에서 얻는 1차원적인 행복들이 이게 만족스러운 거지. 연애는 무슨 연애냐. 씨발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이번 생은 틀렸어. 약간 그런 해탈의 경지에서 오는 그런 행복들이 오히려 만족감을 준다라는 거야. 내 삶에. 그치 맞지. 그래서 좀 행복의 허들을 좀 낮추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렇게 물건들 가격 하나하나 아득바득 조사해서 까내리는 게 대부분 여초카뮤이긴 해키키에. 미운털이 좀 박힌 거지.
미운 털이 좀 많이 박힌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뭐 할 거야? 모르겠다. 오늘 아가리 존나 털었는데. 와, 좀 있으면 6시네. 미쳤다. 진짜 윤태훈 폼 미쳤다. 오늘 야불이 엄청 털었네. 아이고, 우리 귀멸의 하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귀멸의 하늘님. 되게 쿨하신 분이네. 진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계속 방송 보시면서. 아,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방송의 가치를 좀 알아주시네요. 예. 그냥 계속 아가리나 좀 털다가 모닝스탑 쓰거하게 한번 하자. 모르겠어. 내가 오늘 일단 할 일은 없는데, 이따가 이제 또 저녁 11시에 또 오랜만에 성지합창단 두 달 만에 부활하는 날이잖아요. 아, 우리 귀멸의 하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웬일이래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귀멸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은 족발 보쌈. 어떤 음탕한 색이랑 삭스를 해야 하나? 키우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분위기며 채팅이며 리얼 양지 느낌이 난다. 좋다. 예. 제가 이제 방송 스타일에 대한 변화를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예. 전에는 뭐 어떤 카테고리에 대해 어떤 뭐 주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정도껏 하고 그냥 그렇게 마치는데, 이젠 뇌절을 거듭하는 하니까, 그러니까 난 이게 뇌절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내가 이렇게 안 했었던 건데, 이제는 좀 뇌절을 일부러 하려고 해요. 뇌절을 계속해야 뭔가 몰입감이 생기는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입하고 터는 거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뇌절을 하려고 해요. 쌈배 한 대 피겠습니다. 블랙을 왜 풀어? 블랙 몇 명 안 되는데? 내 방송에서 블랙 당하는 거는 거의 진짜. 형 잡지식도 꽤 많아서 뇌절 시작하면 시간 잘 녹아 키키해. 내 방송에서 블랙 당하는 건 이제 진짜 국가 추방이야. 소말리아 해적보다 더한 새끼들이야. 소말리아 해적도 어느 정도 포용하고 사람 만들어갖고 살아가게끔 해주는 건데, 이거는 진짜 거진 정말 무장 테러 단체라고 봐야 돼. 내 방송에서 블랙 당한다? 이건 진짜 인간 구실 못하는 거라고 봐야지. 아니 죽어야 돼 그거는 진짜로. 그만큼 허들이 낮아. 어떤 수준을 꼭 갖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담배 한 잔 필게요. 이번에 블랙은 솔직히 결사단체지. 강아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성님 팬분이시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약간 그 카페인 먹고 뭔가 좀 이제 내 에너지를 앞에 있는 걸 끌어다가 쓰는 거잖아. 결국은
커피 마시고 에너지 드링크 마시고 해가지고 잠깐의 집중력을 올리고 하는 게 결국은 그만큼 또 쉬어줘야 되거든요. 예. 난 지금 피곤하지 않은데 나 그게 지금 좀 걱정이야. 아, 우리 귀멸의 하늘님 너무 감사합니다. 500개 너무 고맙습니다. 담배 금방 끌게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하네. 진짜 귀멸의 하늘님 조용히 쏘시는데 그 에너지를 갖다가 앞에 있는 걸 이제 끌어다가 이제 지금 쓰는 건데 그러니까 던파할 때 그 피로도라 그런가? 피로도를 갖다가 지금 쓰는 건데 토요일자 성지합창단 하는 날 이제 토요일자 방송이 약간 좀 걱정이 돼. 나는 또 오늘 방송 언제 할지 방송하고 나서 얼마나 잘지 어떤 텐션으로 내일 방송을 할지 벌써부터 이제 내일이 이제 걱정된다. 오늘자 방송이 일단은 일요일까지는 내가 휴방 없이 계속 밀라고 해요. 지금 시간 보름 동안 100시간 방송을 계속 밀려고 하고 있어요. 철고 근황은 잘 모르겠네. 근데 좀 정신적으로 많이 좋아진 것 같던데. 통화했었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좀 건강해진 것 같더라고. 진짜 병원 갔더라고. 얘기해도 되나? 진짜 병원 갔대. 가서 상담받고 했대. 뭔가 좀 그 상담받고 그랬대. 아, 귀멸의 하늘님. 와, 오늘 만개를 채울지 몰랐는데. 도박만큼은 안 해서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그릇이 도박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예전에 좀 허세 부린다고 뭐 강원랜드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사다리도 타보고 해봤는데 거기다가 총 쓴 돈이 한 5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쉽게 얻어지는 돈에 대한 그 이게 뇌에서 그게 도파민이 촥 몸에 흐르더라고. 진짜. 해봤어요. 그 복잡한 거 싫어해가지고. 오늘 별풍 전후 5000에 2000. 아이고 우리 국가도구에 나니 고맙습니다. 100개 나이다. 감사합니다. 만개 채워주셨네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고맙습니다. 예. 아. 따고 접어서 따이고 접었어. 본전 찾고 접었어. 계속 잃어보니까 알겠더라고. 계속 잃어보니까 알겠더라고. 아 이러다가 좆되겠구나. 그 카지노 영화 봐도 그러잖아. 아, 카지노 그거 봐도 그러잖아. 아 나는 딱 그 내가 시드머니 딱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만 논다 이러면서 허세 부리잖아. 야 하지 마시죠. 아 사장님 하지 마시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하세요, 더 하세요, 이거잖아. 그게 발작 버튼이야. 맞아, 맞아. 카지노는 좀 더 잘 돼. 만개로 만족할 거냐? 아니요, 저는 그냥 그. 사실 돈을 모으는 거에 최고는 나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꾸준하게 버는 사람들, 꾸준하게 크게 작게 이렇게 그래프가 막 치솟지 않아도 꾸준하게 벌면서 그거를 이제 안 쓰고 내가 깔고 앉아 있는 거, 그게 진짜 돈을 버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끼는 것도 진짜 돈 버는 거야. 오히려. 과한 소비 안 하려고 하는 게 맞죠. 내가 이만큼 번다 그래가지고 이만큼 벌었던 만큼 뭔가 어딘가에서 쓰면은 거기서 이제 구멍이 나는 거지. 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떤 레지던트 의사가 형 방송 보더라. 진짜? 사치 뒤지게 안 부리긴 하는데 방송 10년 넘게 하면서 소비 중에 가장 큰 게 바이크. 그치? 그러니까 억울하더라. 뭔가 내가 가장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수단이 이건데 이거 와중에서도 내가 거기서 가성비를 찾더라고. 그래서 내 스스로한테 화나가지고 좀 충동구매했어. 사실은 BMW 이 바이크는 뭐 튜닝비니 뭐니 뭐 이렇게 자동차 등록비니 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 하면은 4천만원 가까이 되는 건데 내 스스로한테 화가 나더라고. 와, 여기서도 가성비 따지네 병신. 취미는 팍팍 쓰자. 그래가지고 좀 이제 무리해서 산 거죠 작년에 2월 22일 날. 와, 귀멸의 하늘이 너무 감사합니다. 와, 또 500개를 너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사람도 있던데. 그게 가능한? 소비 줄인다고 한 달에 식비 20만 원 쓰는 거. 근데 종결급 사서 야무지게 잘 타고 있으니까 좋은 거지. 그치, 맞아. 근데 진짜 종결은 아니긴 해. 왜냐면은 우리가 요즘은 이제 자동차도 독일 3사 많이 이제 개나소나 끌잖아. 독일 3사는 이제 그냥 흔하게 보이는 종류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클라스가 좀 나뉘겠지만 거기보다 한참 하이 클라스 있잖아. 약간 람보르기니나 뭐 그런 급 오토바이도 그게 있어. 근데 거기 최고 높은 등급이 이태리 바이크야. 일본 바이크 있고 유럽 바이크 있고 이태리 바이크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최고 존엄이 이태리 바이크야. 두카티라고 있어. 두카티. 두카티라고 있는데 이제 내가 원하는 장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여러분들이 SUV 보시고 승용차 보시고 뭐 여러 가지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러니까 타고 싶어하는 장르는 이제 약간 SUV에 가까워. 승차감 좋고 빵도 좀 크고 그런 거. 이제 그래서 이제 BMW랑 두카티랑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 천만 원의 갭이 있어. 천만 원을 더 들여서 조금 더 성능 좋은데 두카티를 타면서 허세를 부릴 것인가, 아니면은 모두가 명차라고 인정을 하면서 많이들 타고 내가 타는 이 바이크 자체도 사실은 이제 젊은 세대들은 절대 못 타는 바이크야. 중고로 존나 썩차 막 8년 9년 된 거 막 사서 중고로 사가지고 타는 게 아닌 이상 막 8만 키로 막 이런 거 갖다가 사가지고 엔진이 언제 뒤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걸 이제 중고로 사가지고 타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지. 2030은 거기에다 그만큼 드릴 만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은 바이크 탄다 그러면 이제 혼다 거 많이 타죠. 가성비도 괜찮고 성능도 좋고 뭐 엔진도 괜찮고. 근데 이제 성향이 좀 있어요. 이제 혼다 같은 경우는 어떤 정말 상위 플래그십 그런 바이크가 아니면 막 진짜 서킷에서 타는 막 4천만원짜리 5천만원짜리 막 R차가 아니면 고만고만해요. 예. 근데 나도 처음에 바이크 입문을 할 때 내가 바이크에다가 천몇백만원을 지른다고? 이거 씨바 에반데? 뭔 바이크가 천몇백만원. 와, 우리 귀멸의 하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되게 계속 막 조금씩 이렇게 막 한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짜주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귀멸님 아니었으면 예, 한 6,000개 정도였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술 드시고 계신가 봐. 아, 모르겠어.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이제 두카티랑 BMW 사이에서 고민했던 거는 그거지. 내가 아무리 잘 벌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도저히 바이크에다 5천만 원 이상 투자할 그건 아닌 것 같다. 그 돈 씨가 생기는 거야. 그 돈이면 씨발이라는 말 있잖아. 야 바이크 이거 5천만 원? 아 우리 캐피 여전히 감사합니다. 아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와 근데 이제 도저히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바이크에다 5천만원짜리 하나 질렀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BMW 바이크 자체도 내가 동호회를 낳은 이유가 거기서 내가 막내야. 타는 사람들 나이대가 보통 40, 50이야. 이제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일을 하고 가정도 있고 이제 취미에다가 조금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아저씨들. 그런 아저씨들은 이제 진짜 취미를 위해서 좀 인생의 무게를 좀 그쪽에다가 조금 더 많이 비중을 두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 방에 들어가고 내가 정모했을 때 식당 가가지고 수저랑 젓가락 이렇게 해갖고 인원마다 해가지고 아 형님 아 형님 아 형님 이걸 내가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두카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거기 단톡방에서 나왔었어. 그런 거지. 진짜 딱 이 정도에서 만족해요. 더 이상 뭐 다른 거는 이제 쳐다도 안 봐요. 근데 기분 좋을 때는 있지. 주유소에서 이제 새벽에 기름 넣고 있는데 순찰 도시는 경찰차에서 갑자기 보조석에서 창문 쓱 내리고 갑자기 옆으로 대열 맞춰서 오는 거야. 그래서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했는데 이렇게 딱 봤어. 봤더니 이러더라고 경찰 아저씨가. 아 그럴 때 아 알아주시는구나. 아 역시 BMW 오우나의 품격이라는 것인가 이게? 배보고 한 거라고? 저 새끼 배봐. 아 근데 지금 살이 많이 빠져갖고 이제는 좀 앉았을 때 좀 자세가 좀 나와요 이제. 예 진짜로. 이런 느낌이지. 전에는 앉았을 때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옆모습이 존나 흉하지.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 정도는 아니고 딱 요 정도? 지금은 요 정도지. 아니야 진짜야. 자켓 자체가 좀 작아졌어. 아 좀 커졌어 내 몸에 비해서. 아 희망사항 절대 아니고요. 아니 나중에 봐 그냥. 일어나봐 병신아. 일어나봐. 나 진짜 배 넣은 거 아니야. 아 지금 배가 많이 부른 상태고. 왜냐면은 이제 아 나 오줌 싸고 와야겠다.
아 씨발 뭐 좀 싸봐야지. 오줌 싸고 똥 싸고 담배 피고 음료수 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방구 끼고 아아 알차다 알차. 어차피 지금 좀 약간 카페인 때문에 잠이 완전 달아났기 때문에 게임을 이제 슬슬 해볼게요. 예, 네. 게임을 슬슬 이제 준비해야겠다. 플래시지 라이브 커머스 할 때 계단 올라던 게 너무 컸음. 그때 1년치 운동을 당했거든. 아 오늘은 짭징어 안 할 거예요. 짭징어 안 하고 좀 호흡 긴 게임 할게요. 예. 네. 플스 연결할게요. 잠깐만 세팅 좀 하고. 아 피파 말고 다른 거 할 거야. 피파 말고 다른 거 할 거임. 짭징어는 지금 하기는 좀 그런데 솔직히. 예. 남이 웃겨주는 게임이 좋다고? 짭징어 하라고? 짭징어 게임 하라고? 에반데? 아 짭징어 게임 좀 에반데. 또 하면 조금 물리지. 좀 더 해야 돼. 짭징어는 이제 좀 이제 숙성될 때까지 좀 더 해야 돼. 하나 계속 재밌다고 해버리면은 좀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 솔직히 난 지금 뭐 이 시간까지 방송 이제 오늘 토크로만 7시간을 채웠는데 뭐 오프닝 시간 뭐 제외하고 하면 이제 6시간 반을 채웠는데 여기서 뭔가 뭐 좀 더 뭐 빅잼이 막 이런 거 못 드려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래서 그냥 편하게 예, 플스 게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가실 분들 들어가시고.